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추템 영상은요, 과연 어떤 걸 추천하는 영상일까요? 바로 새싹입니다. 어? 새싹? 새싹 하면 여러분, 그냥 파릇파릇한 이파리나 그런 풀잎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새싹은요, 조금 다른 새싹이에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이라는 교육 아카데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싹이라는 교육 브랜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싹을 틔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앞자를 따서 새싹이라는 브랜드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종사자로 10년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교육들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새싹의 모든 아카데미, 그리고 과정들은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과정들이 너무 좋아요.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과 학생들도 이곳에서 6개월 이상의 코스를 들으시면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좋다고 느꼈던 게 사실 제 남동생이 문과 출신인데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 남동생이 원래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호텔 경영을 졸업하면 뭐 호텔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취업할 당시쯤에 본인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몇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개발 공부를 했어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막 그런 말들을 막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제 동생은 백엔드 개발자로 공부를 했고 1년 동안 학원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비용도 지불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끝에 지금은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번듯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새싹이라는 브랜드를 알았다면 제 동생한테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해줬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아쉬우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해서 배워보고 싶다. 내가 문과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곳 새싹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내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도 좋고요. 스타트업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뭐 어플 개발이라던가 메타버스 관련된 개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서 직접 배워보고 또 실습도 해보고 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면서 취업이나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와, 무료라니. 사실 저도 이런 분야에서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만 교육 서비스라는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교육도 있고 요새 굉장히 트렌드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합니다. 아마 강사님들이라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상 공부를 하자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뭔가 어려운 걸 공부하자니 학원에 등록해서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될것 같은데 너무 비용이 부담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같이 배우고는 싶은데 뭔가 부담이 된다? 하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도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은 고객사에서 저한테 메타버스 공간 개발이라던가 플랫폼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는 제안을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하도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과 자코리아에 메타버스 공간을 개발하거나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개발자를 채용을 합니다라고 제가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한 분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장소나 뭐 위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 당시만 해도 메타버스 개발 또는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생소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 디자인하는 분들에게도 혹시 이거 하실 줄 아세요? 또 이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요새 좀 생소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또는 아 듣긴 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 없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채용을 못 했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회사 대표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6개월 양성 코스를 받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을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요. 청년취업사관학교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이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그 새싹이라는 느낌이 탁 드는 로고가 보이시죠? 이 새싹,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이고요. 이 새싹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볼게요. 꿈꾸는 개발자 대비 코스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현장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교육들의 특징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모든 게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싹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몇백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라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기술을 통계를 내서 5개 또는 6개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 교육 과정으로 개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 진짜 현장에서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된 교육기관은 물론 현업 실전 전문가로부터 개발 역량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차별점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대기업 개발 팀장 출신 등의 현업 실전 전문가가 소규모로 집중 클래스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싹은 기본 역량뿐만 아니라 특화, 응용 역량까지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대요. 운영하는 모집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바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에서는 어떤 직군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학습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그것에 맞는 코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들으시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코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10년 넘게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교육 과정, 특히 이제 교육을 하기까지 제가 인풋이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풋을 좋은 아웃풋으로 제공을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저도 트렌드를 알고 또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저도 완전히 접해보지 못한 이런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놓으면 여러모로 저에게도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영등포 캠퍼스에서 4기를 모집을 합니다. 개발자 취업 과정 교육생 모집인데요. 사이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사이트 청년취업사관학 메인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캠퍼스 4기 교육생 모집한다 라고 띄어있는 거 보시죠?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1기, 2기 수료생 첫해 취업률이 무려 78%나 됩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취업을 성공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나와 있어요. 빈틈없는 취업 연계,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 구성, 수수정의 현업 개발자, 그리고 개인형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4기 모집이 지금 딱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코스가 정해질 것 같고요. 참여 자격은 15세 이상의 서울시민. 그러면 나이가 중학생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전액 무료. 다
단 예치금을 선납하고 수료한 다음에 반환이 되는 것 같고요. 위치는 영등포 울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페이지 상단에 수강 신청하기 클릭,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 구글 폼을 작성하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네요. 페이지 상단에 수강 신청을 클릭하고 마이 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 구글 작성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기 눌러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4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뭘까 하고 수강 신청을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파이썬, 가상화 기반 오픈소스 플랫폼 데이터 분석, 라이징 프로그래머, 비전공자 입문자도 가능한 웹 풀스택 교육과정, UX UI 스페셜리스트, iOS 앱 개발자 대비, 리눅스,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셔서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하시면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과정이고 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새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싹처럼 펼쳐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의 강추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